안녕하세요, 훈입니다. 탄탄한 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탄탄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덥, 일명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많이 들으셨죠? 저희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체력 테스트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윗몸 일으키기인데, 기존의 윗몸 일으키기는 저희 복근과 그리고 장요근의 개입이 많이 됩니다. 장요근의 개입이 많이 되면서 장요근의 수축감에 따라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허리 쪽에 부담을 많이 가게 만드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시덥, 윗몸 일으키기는 장요근의 수축을 최소화하고 복근의 움직임으로만 복근을 운동할 수 있는 시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바닥과 발바닥이 마주보고 붙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려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AB 매트가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고, 만약 그런 게 없으시다면 수건이나 매트를 접어서 허리에 깔아주십니다.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말 그대로 윗몸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는 최대한 펴서 올라오시고, 만약에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등 뒤에 담요나 매트 또는 베개 등을 깔아서 등의 높이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윗몸을 일으키는 범위 자체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동작이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 복근이 발달하면서 이제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으실 때는 담요나 매트 없이 그저 허리에만 우리 수건이나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시덥을 배워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구독하기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